제가 평성에서 그러니까 꽃제비 기간에 평안도 쪽에 다 발길 닿는 대로 다 다녀봤어요. 그래서 평성 쪽에서 어느 게 덜다 보니까 40리길을 걸어서 딱 간이역에 갔는데 그때 가을이 되오니까 그 평안도 쪽에 그 떠도는 꽃제비들이 멀쩡한 간이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. 추우니까. 그런데 간이역에는 평양 그 군방이기 때문에 보일러를 뗐는지 속탄을 뗐는지 하여간 따뜻했어요. 1층은 이 문짝 자체가 뭐 물을 계속 열어놓고 있으니까 찬 바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2층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잘 데 없으니까 2층 올라가는 그 계단에 까악 그냥 이렇게 쑤시고 그 꽃제비들만 사는 거예요. 살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며칠에 한 번씩 기차 들어오다 보니까 기차 왔다 그러면 2층에서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면서 막 사람을 막 밟는 거예요. 막. 어머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애기들 막 그냥 밟혀 죽지 꽃제비 아들 일어나지도 못한 아들 막 밟혀 죽지 그러다 보니까 아침마다 나가게 되면 그 마당가에 담배 꽁초 줍듯이 시체를 맨날 이삭 줍듯이 주워갔어요.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쪽 그 기제비에다가 몰아놓고 가만히 씌워놓으면 며칠에 한 번씩 또 달구지가 와요. 그런데 얼마나 시체가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하는지 이 시체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되겠거니 그냥 얼마나 많은 꽃제비들이 몰려들었고 거기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. 그러니까 평양 근처에도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평양에 살았었던 분들도 꽃제비를 본 적이 있어요? 평양에 있을 때는 꽃제비 볼 새가 없어요. 들어오면 아침 다 잡아가요. 다 잡아가지. 네, 다 잡아다가 매 구역에 있는 요관들에 몰아놓고 신원조회를 해요. 말은 하니까. 너는 어디서 올라왔니? 부모는 뭐니? 거기서 이제 어느 도 부모가 확인되면 보내고 부모가 죽고 있는 애들은 그 출신도의 고아원으로 보내요. 그러니까 평양에서 꽃제비가 제일 많은 데가 통일거리거든요. 근데 통일거리가 아니고 중구역에도 최근에는 꽃제비들이 생긴 게 일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구석구석 이렇게 곽진 데 보면 이렇게 하고 앉은 애기들 있잖아요. 숨어있어요? 네, 숨어 왜냐면 거의 이렇게 숨어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얘들 어떻게 하고 지나가려면 벌써 호박이 불기 시작하면 버연이 추격을 하는 거예요. 그럼 얘들이 또 확 뛰고 그런 모습을 되게 일상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. 준혁군은? 저도 봤죠. 봤어요? 네, 통일거리에서 살았으니까 거기 통일시장 근처에 가면 자사꾼들이 이렇게 맞아. 음식을 많이 팔아요. 그럼 거기 근처에 꽃제비들이 되게 많이 있죠. 저 사실 꽃제비